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최례자입니다. 이제 또 한번 오전 시간에 했어야 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어요. 하도 많이 떠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도 약 맛이 갔습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오전에 좀 영상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신나게 오르고 있어요. 다시 살아났습니다. 코스피 0.94% 현재 2,471을 가리키고 있고 개인들 333억, 외국인 380억 매도하고 있네요. 기관들이 563억 정도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. 오르는 종목 볼까요? 다 오르는데 다 떨어진 종목 있네. 현대차가 아니라 SDI, 삼성 SDI가 0.8% 떨어지고 있어요.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한 1%, LG엔솔 1.1, 하이닉스 0.5, 삼바 1.8, 우선주 0.3, LG화학 0.1, 현대차 1.6, 그리고 네이버 1.4, 카카오 1.3, 기아 2.0, 셀트리온 1.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오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코스닥은 805.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1.52% 정도 오르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현재 사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504억 매도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2.2, 에코프로비엠 0.8, ANF 1.3, HLB 2.4, 카카오게임즈 1.7, 파라비스 1.9, 셀트리온제약 2.8, 알테오젠 1.2, 에코프로 0.7, 스튜디오 드래곤 한 1.8%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. 상승의 힘은 좋아요. 오름 좋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오르는 종목도 많고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하니까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잠시 한번 우리 미국 소식 한번 볼까요? 미국 소식.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그 잭슨홀 미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래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.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한 59.64포인트 올라서 32,969.23으로 마감을 했고 S&P는 12.04포인트 올라서 4,140.77 장을 마쳤습니다. 나스닥은 50.23포인트 올라서 12,431.53으로 거래를 마쳤어요.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했고 이날 3.049로 출발했는데 3.116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어요. 뉴욕 증시에서 크루즈주는 동반 강세를 보였고 노르웨이 크루즈가 8.4% 급등을 했고 카니발 5.3, 로열 캐리비안 7.6% 정도 올랐습니다. 에너지 주도 지금 보니까 강세입니다. 지금 보니 APA가 한 3.9, 대본에너지 2.2, 옥시덴탈 1.5, 그리고 다이아몬드 1.1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대형 기술주는 등락이 엇갈리는데 넷플릭스 2.2, 아마존 0.1% 올랐고 애플이 0.1% 정도 올랐어요. 알파벳은 0.1, 마이크로소프트 0.2% 정도 내렸네요. 이날 그 배드베스앤비욘드 하여튼 17.9% 급등 미쳤어 또. 펠로톤 20.35% 상승 마감, 준비디오 2.8% 올랐습니다. 그 월스트리트는 연준의 행보에 초점을 맞춥니다. 전날 오후에 닐 카슈카리 그 미니애폴리스인데 그 연방준비위원회 총재, 그 연준이 가까운 미래에 공격적인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. 카슈카리 총재가 그 인플레이션이 8%나 또는 9%일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쓴다고 하죠. 그래서 연준은 그 상황이 발전하는 것을 분명히 피하길 원한다고 밝혔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나는 인플레가 2%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증거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. 보니까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연준의 그 고위급으로부터 이야기들은 그 투자자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몸이 달았다 그런 얘기합니다. 7월 그 회의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은 파월 의장뿐이라고 합니다.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회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사람이라고 하죠. 우리 모두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. 그 파월 의장은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잭슨홀 미팅 연설에 나설 것 같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결정이 돼서 명확한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요. 금리 결정을 위해서는 9월 회의 전까지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.
국제유가는 상승을 해요. 보니까 서부 텍사스 원유 9월 인도분 배럴당 1.63달러라서 95.37달러. 그리고 10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보니까 1.55달러 올라서 101.77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, 금 가격은 상승하고 12월 인도분 금가격 온스당 3달러 올라서 1764.20달러. 달러화는 보합세입니다.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전날과 같은 108.63을 기록한다. 108.63. 달러 인덱스는 유로,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달러화 가치를 지수한 건데, 하여튼 달러 인덱스도 겁나게 높다. 그러고 있습니다. 현재 달러가 1336.90. 오늘 6.1원 많이 빠지네요.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삼성전자 현재 59,600원, 아침에 조금 찔끔 오르더니 이제는 한 600원 정도, 한 1% 정도 오르고 있어요. 다행입니다. 그래서 1%라도 오르니까 오르고 있고, 외국인들이 한 29만 7천주, 그리고 기관들이 사고 있어요. 15,000주 정도 신나게 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 좀 빠졌을 때 부지런히 담는 거야. 보니까 담아야죠. 우선주는 54,500원, 현재 200원,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200원, 300원. 그래서 부지런히 모으자. 그런 겁니다. 부지런히 모으고. 그리고 또 보니까 아침에 좀 빠질 때가 없었네. 보니까 5,400원까지. 그냥 오늘은 한 300원, 54,500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. 54,500원 정도. 한 5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?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현재 외인들이 조금 사고 있어요. 12,900주 이렇게 사고 있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,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,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는데, 한 1% 내외는 충분히 오를 것 같습니다. 오를 것 같고요. 현재 보니까 중국은 상해 지수 0.4% 정도 상승하고 있고, 홍콩 현재 1.2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일단 그래도 1% 오르는 게 어디야? 오르지 않는 것보다 낫죠. 하여튼 다행입니다. 다행이고,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꾸준하게 모을 수 있을 때 모으자는 거야.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으세요. 다 때가 있는 겁니다. 그 때를 놓치면은 좀 아쉬워해요. 사람들이 그렇잖아. 쌀 때 모으자. 쌀 때. 비쌀 때 모아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, 사람이 그렇잖아. 솔직히 쌀 때 모아서 좀 더 수익률을 높이고 싶죠.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게 사람의 그 본성 아니겠어? 본성.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54,000원대면 난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뭐 53,000원, 뭐 52,000원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. 그게 자기 목표라면 그렇게 하고, 그렇지 않다. 그냥 저는 저렴할 때 한 주라도 모으겠습니다. 모으시면 돼요. 모으셔가지고 자기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. 하면 됩니다. 뭐 정답은 따로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.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 성투!